선생님. 잘 지내줘요. 잘 지냅니다, 선생님.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한 바리가 됐네. 맥에서 샀어, 맥. 해외 공연. 해외 공연 때문에 갔다 옵니다.
오늘 생일인데 너무 진하게 됐네, 쉐딩이. 오늘 쉐딩했는데 너무 진하게 됐어. 피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제가 피부가 좀 얇아가지고 트러블이 잘 생겨요. 아토피도 있고. 오른쪽 여긴가?
내일 댄스 수업이야, 댄스. 하나당 6,000원이거든요. 한 12,000원에 이제 6개의 색을 쓸수 있습니다. 미샤 짱짱, 미샤 아이라이너랑 아이섀도우. 그거는 어머니랑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미샤 아이섀도우 아이라이너는 별로던데 미샤는 섀도우만 라이너는 별로 라이브 방송 켜줘야겠다. 남자 화장법 하면서 유튜브 하면 한 구독자 수 이제 한 20만 명 채우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벌겠죠? 나중에 해줄게. 만 지우는 중.
렌즈 빼고 눈화장 지우고. 다르지 않아요? 이게 진짜 딱 생얼인데. 다르지 않아요? 진짜 완전 쌩얼인데. 아닌데, 눈이 너무 진짜 작아졌는데. 딱 봐도. 배터리 몇이지? 8%? 8%면 가능? 눈화장. 위시 앞에 보이나?
일단 왼쪽은 왼쪽 차이. 아, 화장하다 망했어. 거치대 두개 줄게요. 팬미팅이에요. 오케이. 제가 화장하는 걸 보여주고 눈이 얼마나 커지는지 보여드릴게요. 봐, 눈 작지 않나? 화장만 한 두세 배 되는 것 같은데. 골목? 그 뭐지? 언니 때 완전 화장 엄청 진하게 했었는데?
아, 해줬는데, 그, 온라인에서는 화장, 눈화장은 안 해줬어요. 응? 눈화장 해주고 피부 화장 해주고 제가 눈화장을 잘하니까 촬영하기 전에 애들이 형 눈화장 해주세요 하고 이제 쭈루룩 뭐가 누구예요?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제 친아버지입니다.
저보다 한 7kg 마르셨을걸요? 진짜 마르셨어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 별명이 뭐지? 53? 53씨? 53kg 나가셔서 어머니가 53씨 막 이래요. 저희 아버지 진짜 말랐어요. 저보다 덜 나가시는데 유유. 진짜 저희 아버지가 너무 말르셔가지고. 쌩얼 어때요, 쌩얼? 진짜 완전 쌩얼인데. 눈썹 없이 짓고, 눈도 없고. 제 아버지가 쌍이잖아. 진짜 잘생기셨어. 진짜 너무 사벼. 해외 공연 하러 가요. 다음 주? 다음 주 어디지? 인도네시아로 가는 걸로 알아요. 네, 이번에 해외 공연 한번 하고 이제 쭉 활동 준비해요. 너 잘생겼다. 고맙다. 고맙다. 반말은 반말로. 존댓말은. 편인데 해외선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수입이 더 되어가지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매튜? 매튜가 걔 아닌가? 민수? 민수 아니에요? 매튜 이즈 민수? 아이. 초청받았었는데.
협찬 받았는데 협찬된 받은 옷의 브랜드를 모릅니다. 저 선글라스도 협찬 받았었는데 그 하하 선글라스 브랜드? 괜찮. 그 하하 브랜드가 어디지? 선글라스? 싸게 팜팜. 임대 이거 싸게 팜팜. 거기 팬미팅 입장 빌려드릴게요. 비싸니까 사지는 말고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재은 씨? 이분은 이름이 뭐예요? 재은? 재은이 누나? 이름이 뭐예요? 응원해주셔서 진심. 나중에 와서 팬미팅 때 오시면 제가 선물을 제가 하나 쟁여뒀다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기회만 된다면. 진심 약속.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 팬? 오케이. 러블리 연116 이분도 챙겨드립니다. 당연히 챙겨드리죠. 지금 계신 분들한텐 다 챙겨드릴게요. 아, 저 언나 유입이에요. 괜찮아. 지금 계신 모든 분들한테 제가 챙겨드릴게요. 모든 팬 챙겨주세요. 당연하죠.
네, 특별히 지금 계신 분들한테만 소정의 상품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팬미팅 많이 하게 되면 소속사에서는 진짜 잘해주시는데, 아직 그 소속사가 저희한테 투자했던 빚보다 저희가 활동해서 그못 갚아서, 뭐라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회사가 나쁜 게 아니라 저희가 열심히 인지도가 없어서 해주고 싶은데 못 해드리는 거죠, 저희가. 한 대표님이 없으실걸요. 진짜 잘해주시고, 저희한테 맞춰주시고, 손들도 만족해주시고. 예, 그런 말 하지 마요. 저희가 잘해야죠. 저희가 그래야 회사도 크고 그러지. 알바할 시간도 없는데 회사 나가서 연습하고 그러면 모을 수 있는 돈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그런 희망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답답하죠. 내가 회사에 몇년 있었지? 고2 중반? 고2 중반. 이런 사람 없으실걸요?
진짜 저희 대표님보다 열심히 일하시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항상 노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공해서 팬미팅도 하고 여러분들 보면서 힐링도 하고 근데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절대로 못 잊을 것 같아. 공부할 때다 패턴이 달라서 너무 놀랐어. 괜찮아요. 다음에 팬미팅 오실 때 인스타에 말하세요, 저한테.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다? 뭐야? 아, 내 친구인 줄. You say no. 대표님밖에 안 계셔요, 지금은.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뭐지? 잘 모르겠습니다. 매니저는 그 팬분들끼리 정하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하셔가지고 입원하셨거든요. 암 걸리셔가지고. 그 원래 이사님 계셨는데 이사님이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 입원을 하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룹 멤버가 직접 나와서 포카 나눠주고 그러더라고요. 저 이사님이 진짜 잘 챙겨주셨는데, 아, 슬프다. 자회사예요. 자회사 일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저 아는 게 없어가지고. 나라가 어디 자회사예요? 잘 모르겠어요. 저희 회사 뭐지? 회사를 뭐 계약한다는데 잘 모르겠는데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다른 회사랑 공동 작업한다고 들었어요. MOK 그룹 아닐걸요? 미국 회사일걸요? 하게 되면 근데 아직 정해진 미니에서 나간 지한한달 됐는데. 재은이, 오케이. 아, 다 반말할 거. 반말, 오랜만에 반말한다. 재은이랑 주현이, 오케이. 물어보시고.
물어보시면 다 물어봐. 한 지금 팬미팅 열면 한몇 분이 나오실까? 10분? 내 임의로 막그 뭐지 어디어디에서 팬미팅 합니다 하면 오실 거예요? 약간 저막 회사 몰래 뭐지 팬분들 오실 이러면 오실 거예요? 재밌을 것 같은데 저 시간 빌때 여러분들도 괜찮으실 때 땡땡땡 때 유성형만 괜찮으시면 유성형한테 물어보고 싶다. 근데 회사에서 허락을 해줘야지 가지 않을까? 그건 재밌을 것 같아요. 라이브 카페 가서 공연도 아 제가 랩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멋있는 랩 한번. 글쎄요, 아마도 인지도 좀 쌓으면 하지 않을까. 나는 약간 정상적, 뭐지, 평범한 팬미팅보다 막 팬분들이랑 막 노래방 가고 막 카페 먹, 커피 먹으면서 막 얘기하고 그런 거. 추워요, 안아줘요, 같이 있고 싶어요, 응? 진짜요? 진이섭분? 좋다. 어떻게 지내? 잘 지냅니다. 블랙와이? 진이섭분 회사예요?
부럽다, 부러워. 진석이는 뭐 팬이 많으니까. 진석분? 그분이랑은 안면식 한 번도 없는데. 아, 진짜요? 괜찮아요. 제가 열심히 해서 성공할게요. 기다려봐요. 옛날에 태호 형 인기 많으셨는데, 진짜. 태호 형 잘생겼죠? 지금 군대 가시긴 하셨는데. 분량이 없어갖고. 언나가 잘 됐어야 되는데. 아, 근데 솔직히 언더 나인틴 때 클랩팀, 헐팀 막 거의 막 댄스 막 댄스 막 애들 막좀다 가르쳐주고 약간 뭐지 댄스 센터였거든요. 근데 떨어졌을 때 너무 슬펐어. 센터였는데 떨어지는 게 너무 슬펐어. 그 사드윗 센터랑 약간 댄스 브레이크 센터 제가 있어요.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었죠. 왜냐면 저희보다 뛰어난 게 많으니까. 그때 14등 때내 싫어지긴 했었지. 그때 14등 누가 했었지? 그 한서 하지 않았어요. 에이, 미워하지 마요. 제가 아끼던 동생인데. 그래도 저 떨어져가지고, 누구지? 저가 홀팀에 있었다면 아마도 1등 하지 않았을까. 장난입니다. 죄송합니다. 장난이에요. 고생한 건 아니고. 그냥 수민이랑 준재랑 용아랑 루이랑 이렇게 연이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가지고. 그래요? 괜찮아요. 저는 뭐 수민이, 준재, 용아, 룩 이렇게 맞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해가지고. 준혁이도 춤잘 추고 상민이랑 용아가 진짜 춤잘 췄어요. 화요일 시험이 뭐지? 팬미팅 한번 해보고 싶다. 만날 때 라방을 켜야 한대요. 나랑 순민이랑 준재랑 셋이 보통 만나는데, 만나면 방송을 켤
옛날에 진짜 아토피 심해가지고 이렇게 반창고 붙이고 다녔어요, 중학교 때. 얼굴에도 심해가지고 막 허벅지부터 발끝까지 막 진물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토피 없어요. 막 지금 아토피 발등, 허벅지, 발등, 거의 발등밖에 없어요, 아토피가. 옛날에 아토피 심할 때는 얼굴에도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울고 있나?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심장이 막 두근대고. 아, 배고파요. 아, 그러니까 나도 배고프다. 라면 먹고 싶다. 저도 저 옛날에 비염이었는데 저침 맞고 괜찮아졌는데 침 저 카페인에 약해서 약간 뭐지 커피 마시면 약간 술 취한 느낌 들어요.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카페인에 취한다. 저막 커피 먹으면 몸못 가누려, 약간 진짜로 약간 커피 마시면 진짜 뻗어서 못 움직이고 그 상태로 뻗어 있어요. 카페인 약한 사람 못 봤어요? 카페인 약한 사람은 뭐라 해야 되지? 커피 먹으면 진짜 막 몸에서 열 나고. 주량 맞춰봐요, 주량. 제 주량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두 병. 다음. 세 병. 오, 세 병까지. 1명 반. 오. 오. 뭐야, 내 친구 왜 1명 반내 친구인가? 4병, 어, 4병 센데. 제 주량. 봤자 집 가는 거? 그래, 막말 꼬이는 거? 주사가 진짜 없어요. 전술 먹어도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막 제가 막
취한다는 기준은 모르겠는데, 약간, 집 기어갈 때쯤이면 한 3명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한명 반에서 3명 사이? 랜덤? 그래서 막 제일 많이 먹어본 거? 제일 많이 먹어본 게 6병인가? 근데 그건 막 엄청 천천히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제가 주사가 없으니까 그냥 기분 좋을 때까지만 마시고 집 가고 그래가지고. 보통은 평소에는 한병 반에서 두병 사이. 술 먹고 막 필름 끊기고 막저막 전화하고 이상한 막 카톡 보내고 이런 사람 보면 좀 신기해요. 세 병이 주량? 그런가? 완전 취했을 때랑 소주 한 세네 잔 먹을 때랑 기분이 비슷하게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만나면 고백할까 말까?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고백해야죠. 바로 이렇게 직진. 이게 제가
뭐라 해야 되지? 옛날에 식욕이 심해가지고 약간 토할 정도로 먹었거든요. 진짜 막토 나올 때까지. 근데 요즘은 토하기 전까지 먹어가지고 괜찮긴 한데, 요즘 배차면 그만 먹는데, 옛날에 다이어트 심하게 할 때는 한번 먹으면 진짜 토할 때까지 먹었어요. 옛날에 뭐지? 옛날에 한 76kg 나갔는데 두달 만에 48kg? 몇 킬로 뺀 거지? 28kg? 두달 만에 28kg? 아니, 지금은 58, 59? 옛날에 다이어트 심하게 했을 때만. 저 요요는 안 해요. 저는 운동이랑 같이 해가지고. 저도 원래 막 76kg, 막 78kg 했는데. 하죠. 아니요, 아니요. 표준 체중이던데. 표준 체중에서 살짝 밑에? 생각보다 커요. 키가. 제가 마른 몸을 좋아해가지고 운동은 하고 싶은데 마른 몸이 좋아서 운동을 못 하겠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막 제가 피폐한 얼굴 좋아해.
다이어트 하기 싫음. 내 얼굴에 살찐 모습이 거울로 비춰지면 그게 또 싫어서 다이어트를 하게 돼요. 너무. 또 크고 그래가지고 좋죠. 저는 중학교 때 진짜 공부랑 막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저 옛날에 막 초등학교 때막 고기 막 고기 구워 먹잖아요. 근데 막 옛날에는 그렇게 막 하루에 막 4공기 막 2~3공기 이렇게 먹었는데 요즘에는 다이어트 하다 보니까 한 반공기 1공기 넘어가면 안 들어가요. 옛날에 진짜 잘 먹었는데. 아, 진짜요? 고기랑은 밥이랑 같이 먹어야지 맛있는데. 이건 개인 취향, 오케이. 그쵸. 다이어트 하고 나서 몸무게 오랫동안 유지돼요. 이게 유성이랑 저번에 부대찌개 갔을 때 제가 2공기 먹고 유성이 형 4공기 먹고. 유성이 형이 진짜 밥잘 드시는데, 유성이 형이. 저랑 유성이 형이랑 진짜 맘먹고 먹으면 진짜. 진짜. 저번에 그 해외여행 갔을 때.
엄청 나오는데? 쌤한테 감기 걸렸다고 말해주라. 나 대표님한테 내일 말할게, 아침에. 그리고 너 내일, 나 일어날 때 연락할게. 내일 한 두세 시쯤 나와가지고 너 공연할 거 맞춘 다음에 나가자. 일단 쌤한테 내일 안 한다 해줘. 나 감기 걸려가지고 숨못 받을 것 같은데. 일단 너 나랑 인천 살아요? 나 할머니시 인천이라 추석에 인천 가는데. 충청북도? 충청북도? 어딨지? 충청북도에 뭐 있나? 춘천? 저희 형 춘천대, 춘천에 있는 천천히 강원도구나. 일단 영지야, 너 내일 1시까지는 나와라. 내가 내일 수업해줘야 되니까 대표님이 너 내일 1시까지 일단 내일 와서 연습시키라니까 1시까지는 나와, 영지야. 여러분, 저 이제 갈게요. 감기 심해져서 안 되겠다. 자야겠다. 일단 이거 마지막 약속은 하고 갈게요. 일단 여기 계신 재은이 분, 재은 씨, 주연 씨, 그리고 지금 유바룸 아이언 이분한테 제가 나중에 팬미팅 열게 되면 제가 소정의 상품
그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요, 진짜. 어디를 가든 막다 도장 찍어줘, 수건요. 한번 와봐, 수건요. 저는 클럽 같은 데안 가요. 여러분, 다들 잘 자. 수원역이 맛있는데 진짜 많아요. 가요. 잘 자요. 빠빠.